수기 포진되어 있고요. 허리 쪽에선 김나래와 이민아, 또 왼쪽엔 김진영, 오른쪽에 이현영, 전방에는 정혜인, 아래를 맡고 있는 10번의 지소연 선수 포진되어 있습니다. 자, 이거 침착하게 올라가야 돼요. 예. 일단은 그 장면이 굉장히 훌륭한 거죠. 네. 이 선수가 이민아 선수. 다시 뒤로 김나래. 자, 이번에 왼발 슛! 이 선수가 더불어서 홈을 많이 했기 때문에 정말 이번 대회 더 유지할 수 있다는 게 말씀드리시는 거죠. 예. 이민아가 밀어줄걸, 정혜인. 이소연. 자, 철저하게 미드필드 깔아서 푸싱 게임이죠. 네. 여유있게. 사실 그런 얘기는 뭐 브라질이나 이런 팀들도 할 수 있는 말인데 충분히 할 자격이 있습니다. 아, 네, 경기를 보세요. 미드필드에서 아주 깔끔하게 패싱 게임을 통해서 매끄럽게 진행하잖아요. 지소연 가운데로 연결. 이민아. 이민아가 방향 들고 이민아 밀어줍니다. 다시 한번 지소연 찔러줍니다. 아, 김혜리 길게 흥진의 지소연. 자, 크게 에너지 되겠죠? 이민아. 그렇죠. 오른쪽에 이번에 이민아 선수가 들어오는데, 네, 이제 또다시 교체하는 거예요. 네. 자, 이런 어떤. 지소연. 이민아. 좀 짧을까요? 연결됐습니다. 화연수. 당연히. 여기서 좀 압박을 당하면 안 되겠는데요. 밀어줍니다. 정답은 그렇죠. 정혜인. 이민아에게. 이민아 나갑니다. 이민아가 왼쪽으로 추돌 연결. 추돌 좀 작은가요? 그러나 여유있게 이민아 더 작은 키에 승부하고 바로 다음 승부 뒤에 정확히 많이 나오고 정혜인 잡고 승부하십니다. 아, 다시 한번 뒤쪽에서 받쳐주는데요. 서현숙 이민아. 이민아가 그대로 스루 패스 들어가요. 아주 당황하지 않고 또 공을 관리할 수 있고 또 언제 패스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지금도 이제 마지막에서